은진이 결혼 축하해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됐죠? 축하합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에. 혼인신고 네, 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식은 못 올렸는데. 아, 그렇구나. 어머, 얼마 안 됐네. 아, 드라마 통해서 만났죠? 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이 어, 한 달 만에 진짜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게 있다니까 아, 한 달 만에? 느낌이 아, 한 달 만에? 이게 아, 그런 게 와? 그게 찌릿찌릿한가 봐 진짜 온다니까? 이게 야 어머 운명적 사라 그랬네 와 언니 그럼 그 한 달 안에 결혼 결심하신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마음이 딱 근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냥 어느 날 문득 나 얘랑 결혼해야겠는데? 딱 이런 그냥 생각이 딱 들었어. 편안했나 보다. 솔직히 내가 나랑 같이 살래? 라고 얘기했어. 먼저? 되게 당황했어. 먼저? 오. 아 역시 먼저 얘기해. 그 남자가. 아, 진짜? 와 심은지 씨가 먼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처음에 물어보더라고. 근데 정말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려고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난 직구잖아 원래. 난 돌려서 얘기 못 하니까. 멋있다. 어 그래? 그럼 나도 콜 이렇게 됐지.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일사천리로 쭉 된 거야. 이것도 진짜 딱 맞아 되는 거 같아요. 맞아. 그치 그치. 상대 안 받아주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야. 나랑 같이 살 해봐야 돼. 나랑 같이 살 해봐야 돼. 아니, 진짜 장난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보기도 못하겠다. 미안하다. 나한테 하지 마라. 아, 아, 나는 장난치고 싶었는데. 아우, 정말 현명하다. 현명하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잘 먹겠습니다. 와우. 야, 새우가 완전 죽고, 야, 랍스터야.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인데? 나 이렇게 새우 들어가니까. 아니, 난 처음 봤어. 맛있겠다. 아니, 새우랑 치킨이랑 같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야, 이거는 맛있겠다.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전지시댁으로 왔군요. 그렇죠, 예. 국물 잘해? 응. 아. 진짜 맛있다. 요즘은 집에서 저렇게 즐기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먹고 싶겠다. 야. 그죠 은진 씨는 또 바로 앞에 사니까. 네. 하나 더. 야 잠깐만 희지. 야 이거 진짜 매콤하니 이게 중독성 있다. 진짜.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내일 그 검진만 없어도. 그지. 나이 때가 이제 다 건강 검진 날 거야. 아~ 황보 씨가 진짜 대식가거든요. 아깝다. 싹쓸이 쓸 텐데.